자, 그럼 토마스 불핀치의 아서 왕과 원택의 기사 첫 번째 낭독 유서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유서는 군주에게 주어지는 펜드래건이라는 칭호를 얻은 뒤 왕의 자리를 올랐다. 그 후 그는 멀린을 곁에 두어 브리튼족의 자문관으로 삼아 브리튼족을 다스렸다. 싸움에서 이긴 유서는 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멀린에게 아일랜드가 있는 거대한 바위를 마법으로 옮겨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덤이 바로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였다. 그 후 멀린은 그가 가진 재주와 마법을 모두 사용해 13개의 의자가 있는 원탁을 만들어 전국에서 모여든 위대한 귀족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원탁의 기사로 뽑힌 귀족들은 다섯 가지 맹세를 해야만 했다. 첫째,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서로 도와준다. 둘째, 가장 위험한 모험에 스스로 나선다. 셋째, 필요한 경우엔 수도사의 고독한 생활도 한다. 넷째,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무장을 갖추고 전투에 참가해야 한다. 다섯째, 어둠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기 전에는 적을 무찌를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12명의 원탁의 기사와 그들의 맹세가 정해지고 나자 왕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칼라일에서 대축제를 열어 모든 귀족들이 참여하게 했다. 그러던 해의 축제일이었다. 틴터디엘의 영주였던 게를로이스 공작이 그의 아름다운 아내인 이전느와 함께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전느를 본 유서왕은 한눈에 반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말았다. 이전느는 왕이 치근거리는 것을 뿌리친 뒤 남편에게 그 사실을 모두 말했다. 그러자 공작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왕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아내와 함께 궁전을 떠나버렸다. 공작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유서왕은 귀족 회의를 열어 공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물었고 귀족들은 공작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기로 결정했다. 만약 공작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엔 반역자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공작은 끝내 유서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왕은 이를 빌미로 군대를 이끌고 틴터디엘의 성을 포위했다. 그 무렵 멀리는 왕을 게를로이스 공작으로 변신시켜 이전느와 은밀히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공작은 왕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왕은 이전느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얼마 후 이들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아버지 유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서였다. 멀리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궁에서 살면 안 된다고 어디론가 데리고 사라졌다. 그 후 아이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토마스 불피치의 소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네. 도서출판 한국 헤르만에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서왕도 죽고 맙니다. 네. 유서 한 장 안 남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서왕에 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브리튼 왕국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혼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왕, 네. 왕 자리가 비어있으니까요. 서로 네, 이제 차지하려고 네. 할 거 아니에요. 멀린이 아서를 멀리 숨긴 이유는 아마도 아서가 조금 클 때까지 네. 아서라 피신을 시켜둔 결과죠. 맞습니다. 권력 다툼에 희생될까 봐. 그러니까요. 어쨌든 백성들이 지쳐가자 주교는 성탄절에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무슨 기도죠? 미래의 군주에 대한 계시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앞에 네. 커다란 돌이 놓여 있고요. 그 돌에 칼 한 자루가 꽂혀 있는 거죠. 칼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었나요?
나는 엑스칼리버! 왕의 고귀한 보물이니라. 드디어 엑스칼리버가 등장하네요. 예, 그 네. 검이 나오죠, 검. 네, 검. 네. 절대 부러지지 않는 검. 이 엑스칼리버를 뽑아야 됩니다. 예. 토마스 불핀치의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책으로 들어갈게요. 왕의 고귀한 보물인 엑스칼리버가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주교는 다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칼을 뽑는 자가 브리틀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 후 유서왕에게 속해 있던 많은 속국의 왕과 이름난 기사들은 자신의 힘을 시험하곤 했다. 하지만 기적의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느덧 16살이 된 아서는 자신과 함께 자란 K경이 마상 시합에 나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시합장으로 갔다. 케이경은 용감하게 잘 싸우다가 그만 칼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그는 황급히 아서를 불러 새로운 칼을 가져오게 했다. 아서는 서둘러 집으로 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마상 시합장으로 돌아가던 아서는 교회 근처에서 돌에 박혀있는 칼을 발견하고는 급한 마음에 그 칼을 뽑아 K경에게 갖다 주었다. 그 칼을 받아든 K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K는 아서에게 물었다. 이 칼이 어디서 났느냐? 집으로 갔더니 문이 잠겨있어서 그냥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놓인 커다란 돌에 이 칼이 꽂혀있는 것을 보고 뽑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케인은 교회로 가보았다. 교회에는 칼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케이가 칼을 갖고 다니다가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는 케이 앞에 엎드렸다. 케인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영광과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때였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 중에는 그자가 칼을 뽑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소. 그러니 그자가 칼을 꽂은 뒤 다시 뽑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를 왕으로 삼아야 하오. 케인은 하는 수 없이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칼을 조심스럽게 돌에 꽂았다. 그런 다음 손잡이를 꽉 잡고는 숨을 크게 내쉬며 있는 힘껏 칼을 잡아 뽑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케인은 칼을 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 뽑으려고 해도 칼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케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실은 제가 직접 칼을 뽑은 게 아닙니다. 전 제 동생이 건네준 칼을 들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케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아서를 바라보았다. 아서는 돌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칼을 잡더니 천천히 잡아당겼다. 그러자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던 칼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손쉽게 쏙 빠져버렸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은 만장일치로 아서를 왕으로 뽑았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권진영 씨, 그리고 저 아서 역할의 목소리는 EBS 신입성우 이상준 씨였는데요. 네. 내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커튼 뒤로 들어가 있어야지. 아직 나오지 말고 거기 들어가 있어. 네. 지금 읽어드린 네. 대목이 네네. 제일 유명한 대목이에요. 아, 칼 싹 뽑는 거. 엑스칼리버. 어린 소년이거든요. 아직 네. 16살인가요? 예. 네, 16살. 아서가 이 칼을 쭉 뽑잖아. 아무리 다른 천하장사가 와도 안 뽑히던 칼이. 그럼 드라마 도깨비 이런 것도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나 보다. 거의 그렇죠. 그쵸? 원형이 있죠. 와. 그냥 아서는 그냥 손쉽게 슉 뽑잖아.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K경은 딱 걸렸어. 네. 자기가 왕을 하려고 했나 봐요.
좀 사람인데 욕심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딱 뽑았는데 사람들이 K를 어 이거 네가 뽑은 거 아니 제가 뽑았다고 했는데 제가 뽑은 그런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 K 마음 알아요.